짜잔! 안녕하십니까, 알스 배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르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원의 행복 특집! 만원대 위스키 5종 준비했고요. 화려한 엔트리 지금 바로 소개시켜드리죠. 아참, 알파벳 순입니다. 1번 선수 너무너무 유명한 벨스, 2번 선수 블랙앤화이트고요. 3번 선수 공포의 칼라일, 4번 선수 클랜 캠벨, 5번 선수 탈리스만.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15,900원, 14,000원, 15,900원, 17,900원, 13,800원입니다. 클랜 캠벌이 제일 그나마 비싸긴 한데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 도찐겠지. 고른 기준은요, 만원대여야 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0도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최고의 만원대 위스키 찾을 거냐고? 아, 아니죠. 우린 그렇게 식상하게 안 가. 여러분, 오늘은요 최악의 위스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번 위스키 셀렉션에는 하이에나처럼 가성비 위스키를 찾아다니는 위스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김 실장님이 오고 계시거든요. 저의 부족한 알코올 상식을 김 실장님이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실장님이 오시면은 오픈을 해가지고 각 잔에 따른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 실장님한테도 이 순서대로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다이소에 갔더니 1.5온스 소주잔을 팔고 있더라고요. 일반 샷에 드리기에는 모양 특성상 향을 맡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글렌캐런 잔 5잔 준비하면 등골 브레이커야. 그러지 말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넓게 펴져있기 때문에 위스키 향 맡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1,000원에 2개. 역시 다이소야.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따다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두 만원대 위스키입니다. 컬러를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게 제일 진하고 제일 옅고 그 다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색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하다고 해서 꼭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건가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크 숙성이 된 친구들이다 그러면 숙성 연도가 색상으로 알 수가 있죠.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면? 네, 하지만 오크통이라든가 저장 기술에 따라서 조금 색상 발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숙성 기간에 이 색상 발현이 된다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제일 맛있는 거 찾자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맛없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향을 한 번씩 맡아보실래요? 다섯 가지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숙성되면서 나오는 그런 좀 깊은 향이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다 없는 편이고, 그래도 그 와중에 이게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 이게 향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 개칩니다. 네네네, 당연하죠. 지극히 개칩니다. 아, 그리고 안 좋은 거를 고르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걸 고르는 거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네네네네, 좀 마음에 들 것 같은 것만 좀. 네. 다들 비슷해. 아, 이게 그때 그거 먹었던 그건가 보다. 캐러멜 향이. 우와, 네. 와, 대박이다. 맞는 거 같네요. 그때 맡았던 그 향이. 오, 그걸 기억하네요. 얘는 일본에서 먹던 무기자와리가 있어요. 퓨어 소주에 보리차를 타서 마시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이 중에서 특별하게 맛있는 거 없죠, 솔직히. 아. 그러면 최악이 있다면? 얘 아니면 얘인데 진짜 거진 다 다섯 개가 비슷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얘네를 일단 빼놓을게요. 개? 개가 최악입니까? 거의 같은 맛인데 포함을 꺼내서. 개의 특징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밋밋해요. 이런 술들은 하이볼이나 칵테일의 도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넣는다든가. 아,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동중 이 아이들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중에 너, 네가 최악이야! 자, 결과는 영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떡값 떡값.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김 실장님은 탈리스만이 가장 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촬영 끝나고 술 한잔 먹었거든요? 남은 양을 보십시오. 탈리스만 손도 안 댔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벨스랑 칼라일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때 요는 그거였죠. 벨스는 싸구려 위스키 순수 그 자체의 맛, 그리고 칼라일은 거기에 기교를 부린 맛이었다. 전 그래도 여기서는 클랜 캠벨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김 실장님 최후의 2인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뭐 개최
치니까 나는 이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월등하게 많이 먹었죠? 블랙앤화이트 좀 많이 먹긴 했네. 이거 17,000원이면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트로에서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고 했지만 취소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에 비해서 전 이게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강하긴 하지만 칼라엘처럼 인공적인 맛도 없고 그나마 오래 숙성한 것 같은 깊이감이 느껴지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마트에서 이거 보면은 좀 사둘 것 같긴 해요. 최이사님한테도 테스트해봤을 땐 이거 좋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은 바로 탈리스만입니다. 탈리스만 이거 테스트해보고 그날 술자리에서 마실 생각들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손도 안 댔어요. 언급조차 안 하더라고. 이 향 자체도 뭔가 소주에다가 오래된 레몬탄 향? 뭐 그런 것 같은데. 와, 너무 가볍고 뭐 특출난 것도 하나도 없고 색, 향, 맛, 피니쉬 이게 지금 다 안 좋아요, 네 개보다. 그리고 밀도가 너무 없어. 나는 이 위스키 밀도를 좋아하는데 말이지. 뭐 어쨌든 그래서 만 원대의 위스키 중에 최악의 영예는 탈리스만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게 축하할 게 아니잖아. 어쩐지 이렇게 꼬리표 달아놓고 하이볼 레시피 소개하는 것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하이볼 해먹으라는 거지. 특히 컬러 보셨겠지만 이게 제일 연해요. 위스키 먹을 때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게 진짜 참이슬에 보리차 타먹어도 이거보다 맛있을 것 같아. 매워. 사실 뭐 탈리스만 맛보고 좀 빡쳐서 심하게 말한 감이 있긴 한데 탈리스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주세요. 악플 환영. 그래도 별로인 건 별로야. 아, 블랙 앤 화이트 언급을 안 드렸는데 이거 그냥 샷으로 마시면 이 가격대에서 나오는 맛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콜라에 마시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최이사님은 이거 짝콕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스키 앤 콕 하실 때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르던 만원대 위스키 5종 리뷰 한번 해봤고요. 뭐 사실 저는 탈리스만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역신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이사님 테스트 영상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최이사님은 뭐를 최악으로 뽑으셨을지 확인하고 끝내시죠. 안녕, 땡큐. 나 이거 진짜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거 하나 골라주세요. 벌써부터 못 먹겠다. 뭐지? 쉽지 않죠. 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래요? 뭐 갈수록 이상해. 얘가 얘 뭐야. 별로야? 너무 싫어요. 아, 얘가 별로예요? 나 얘 되게 별론데? 다섯 개 중에 걔가?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걔는 괜찮아요? 만 원대 치고는 얘는 그나마 좀 남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